일단은 가발을 벗었다가 정의 취소 해야 되거든요. 아, 정말? 네. 네. 하이가. 시원한데? 예쁘게 한번 그 위치에 맞게끔 써주세요. 이 위치가 제일 좋은 거죠? 네. 뭐가 불편해요, 제일? 앞머리가 길고. 앞머리부터? 네. 옆에가 머리숱이 많아서. 그렇네. 앞머리 길이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약간 눈썹 살짝 내려올게요. 가운데부터 자를까요? 네. 가운데. 오, 네, 좋아요. 여기 멈출까요? 네. 좋아요. 가발의 장점은 머리가 안 자라죠? 네, 맞아요. 앞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네. 두상에 맞게 자르는 게 진짜 중요해서. 그쵸, 그쵸. 네. 어때요, 이 정도면요? 어, 좋아요. 좀 무거운 것만 마지막에 제거할게요. 네. 여기 애교 머리도 빼드릴까요? 멈출까요? 어, 살짝 해주세요. 여자에게 애교 머리란 굉장히 중요하죠. 맞죠? 역시 센스. 이 정도까지만 할까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한 거, 한 거. 와, 확실히 뭔가 답답해 보이는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머리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너무 긴 것보다 무겁거든요. 맞아요. 아, 이걸 잡아줘야 되는데. 이 정도 어때요? 저 오른쪽 하고 가나? 좋아요. 여기서 멈출게요. 네. 지금 왼쪽 어때요? 왼쪽 오른쪽. 오, 맞아요. 괜찮아. 이 정도로 마무리 할까요? 네. 이렇게? 네. 뒤에 자를게요, 이제. 네. 근데 오히려 뒷머리 쪽이 더 숱이 없어. 보시고 네. 본인이 좀 더 수정하고 싶은 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끝. 그쵸. 아마 일반인 분들은 뭐가 변한 거 이럴 거예요. 아까 처음 썼을 때는 진짜 막 부하고 옆에가 막 부자연스럽고 그랬는데 지금은 진짜 신기하다. 이게 자기 머리가 아니라서 네. 공간이 떠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길들여주세요. 붙일 수 있도록. 머리가 되게 작아 보이니까. 네. 오, 진짜. 와. 오, 예뻐요. 네. 와. 굿. 와, 진짜 자연스러운 거. 훨씬 더. 끝. 끝. 마지막.